안녕하세요. 오늘은 홍콩 야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홍콩 야자는 아주 키우기 쉬운 식물입니다. 물 주는 게 까다롭지도 않고, 그리고 번식도 어렵지 않고, 그리고 그늘에서도 잘 자라요. 저는 보통 식물을 실내에서 키우는 식물들을 선호하고, 그리고 이리저리 자르거나 번식할 때도 어렵지 않은 식물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 홍콩 야자는 바로 그런 식물들 중에 하나입니다. 공기정화 식물이기도 하고 물 주는 게 아주 쉽기도 하고. 홍콩 야자는 두릅과 식물이라고 해요. 두릅 보시면은 저희 봄 되면은 많이 잘라 먹잖아요. 잘라도 계속 올라오는 게 두릅인데, 바로 이 홍콩 야자가 바로 그런 종류의 식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콩 야자는 고무나무랑 비슷하게 집에서 분재 같은 거 연습하고 멋있는 모양 만드는, 수영 멋있게 만드는 그런 처음에 경험할 때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식물인 것 같아요. 홍콩 야자는 좀 따뜻하고 습한 기후인 중국 남부랑 홍콩, 대만 이런 곳에서 많이 자란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분무기로 물을 자주 뿌려주시는 게 좋고, 잎도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분무기를 많이 사용하셔가지고 촉촉하게 적셔주시고, 그리고 잎에 이런 먼지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청소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홍콩 야자를 번식할 때는 물꽂이를 해가지고 물에 담가 놓고 뿌리가 나는 걸 기다리거나, 아니면 꺾꽂이로 줄기를 잘라서 흙에다가 심어 놓으면 아주 쉽게 번식이 가능하고, 잎꽂이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성공률이 높다고 하진 않네요. 홍콩 야자는 제가 처음에 포트로 사왔을 때는 엄청 안 컸어요. 포트에 보통 심어져 있는 홍콩 야자들을 보면 그 농장에서 줄기 잘라가지고 그냥 흙에다가 꽂아둔 다음에 뿌리가 나오면 출하를 하는 것 같은데, 새잎이라는 건 뿌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완성이 됐을 때 새잎이 올라오거든요. 제가 이걸 처음 사왔을 때는 뿌리가 그 정도까지 안 자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포트를 사실 때는 웬만하면 새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화분을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큰 것보다는, 뭐 큰 것도 좋지만 새잎이 올라와가지고 뿌리가 잘 성장한 그런 포트를 사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지금 보시는 부분에서는 제가 그 홍콩 야자 끝을 잘라가지고 생장점을 잘라봤는데, 며칠 안 지나서 금방 그 옆에 새로운 줄기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장점이 하나가 생겼고, 또 다른 쪽도 하나 지금 생기려고 하는 중입니다. 이쪽은 자르지 않은 부분이고요. 식물들은 생장점을 계속 늘려줘야 뿌리가 튼튼해지고 줄기도 단단해지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고무나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생장점을 늦가을 정도에 잘라줬는데, 겨울이라서 많이 크진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봄이 되면서 생장점이 무려 4개나 생겨가지고 지금 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레몬나무인데, 얼마 전에 잘라줬는데 생장점이 3개가 생겨가지고 지금 잎 겨드랑이마다 새로운 잎파리들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같은 건 잘라주지 않아가지고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하나의 경우에는 하늘 위로 그냥 쭉 자라 올라가요. 그런데 저렇게 가지치기를 해주면 새로운 생장점이 생기면서 더 풍성해지고 줄기도 단단해지고 뿌리도 더 튼튼해지게 되는 거죠.